고기에 저기 들어있는 단백질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네,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을 덜 먹고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슐린이 51개 아미노산하고 황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 황이 어디 많냐면 양파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고기 드실 때 양파를 좀 더 곁들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불고기 할 때 우선은 했고요. 더 네. 맛있지. 그리고 포만감을 좀 빨리 일으키고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니까 식욕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같은 거 분비도 조금 더디게 하니까 아, 나 이제 그만 먹어도 돼 하는 뇌하고의 신호도 잘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지금은 이제 밥하고 고기를 같이 드셨는데 고기를 먼저 먹고 배를 채운 후에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뭐 아침마다 완전 단백질로 드신다고 해서 막 고기를 계속 구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엄지의 제왕이 준비한 최고의 아침 메뉴가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신동진 선생님이.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제 아침 처방전의 원칙을 그대로 살리되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해왔는데요. 맛있겠다. 접는 김밥입니다. 그렇습니다. 혈당 접는이 아니고 혈당 접는 김밥이에요. 네. 자 재료를 보여주시죠. 보면은 재료가 별 게 없어요. 김에 그냥 달걀, 양배추, 네. 네. 고기 이게 다입니다. 네, 그렇죠. 아 우선 김, 미역 같은 이제 해조류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수용성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건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무엇보다 인슐린이 한 번에 분비되는 것을 방지해주게 되니까 혈당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고기는 홍두깨살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 살코기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장조림하는 거.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달걀. 그리고 양배추. 양배추 조금 의아하긴 했거든요. 네, 양배추는 비타민 U가 유명하죠.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위장을 보호하는데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 함유된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서 위점막을 보호해줄 수가 있어서 예.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좀 편하게 드시라고 양배추를 넣어봤습니다. 네. 재료 어떻습니까? 네, 뭐 재료가 별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네.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요. 식이섬유 네. 풍부하게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네. 네, 만들기 쉽죠? 아유, 그럼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예. 자, 우선은 밥은 제가 깨소금 뿌리고 소금 약간 넣고 식초 약간 넣어서 네. 예. 맛있게 만들어놨어요. 네. 요 밥을 백미지 않습니까? 네, 혈당을 접어야 되잖아요. 네. 가장 최대한 얇게 펴 발라주세요. 요 네 가지 사분면으로 나누신 다음에 한쪽에 네. 하나씩 재료를 넣을 겁니다. 네. 밥을 한쪽 면에다가 그렇죠. 네네. 한쪽 면에 예. 네. 한쪽 면에 고기? 네, 고기인데 네. 고기도 약간 뭐 후추 넣고 소금 약간 간을 해서 한쪽 네. 면을 장식을 합니다. 오~ 네, 이렇게. 오~ 자, 이번에 그 다음에 지단 얇게 요만큼으로 네, 네, 두께로 들어갑니다. 했거든요. 한쪽 면에 또 넣어주시고요. 이 양배추 이제 들어갈 양배추 텐데요. 깔아야죠, 양배추. 양배추는 5분 정도 식초물에다 담가서 좀 재운 다음에 꺼내서 물에 살짝 헹궈주고 채 쓴 거예요. 아, 그럼 진짜 간단하네요. 네, 이제 접는 거밖에 안 남았어요, 솔직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는 것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와, 보시면 여기 네. 가운데 칼집을 내놨죠. 네. 요만큼. 네, 네. 네. 예, 여기까지만 내는 거예요. 아. 예, 다 자르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우선 접고 하면 돼요. 자, 4사분면을 1사분면과 겹칩니다. 예전에 딱 뒤접듯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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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2사분면으로 가는 거예요. 접고, 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계 반대 방향. 예. 오, 좋아요. 접어주시면 6시 방향 됐습니다. 네? 6시 방향으로 와서 눌러주시고 약간 샌드위치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렇게 와 네. 이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네. 진짜 간단하네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괜찮네. 자, 이제 네. 여러분들 이제 시식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마음껏 드시고 이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걸로 생각해 보면 네. 가성비
아주 좋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 혈당 접는 김밥을 직접 체험하고 며칠 동안 먹어봤습니다. 사실 맛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오, 궁금해요. 예, 일단은 제가 약간의 변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배변이 엄청 좋아져요. 양배추 때문인가? 쾌변을 하게, 양배추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해조류? 배변할 때 쾌변을 볼 수 있어요. 해조류도 예. 그리고 체지방률이 1.2%가 줄어들어요. 그만큼 체지방률이? 네. 그거 빼기 힘든 건데, 체지방률. 그렇죠. 제가 원래는 아침에 밥을 안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추가로 밥을 먹었는데 살이 더 찐 게 아니라 체지방이 빠져 있었어요. 와. 어떤가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한번 일단. 저는 수빈 짜게 안 먹거든요. 좀 싱겁게 먹는데 제 입맛에는 짜게요. 그러면 입맛에 맛.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이거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담백해요. 네. 밥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 그 맛이 느껴져요. 느껴지죠? 네. 맛있어요. 네. 충분히 맛있고 몸에도 좋기 때문에. 그냥 간이 약간 세지 않은 야채 김밥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붙지 않을 것 같은 되게 건강한 느낌? 아니 그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그냥 무작정 안 먹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틀째부터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너는 짜증을 많이 내냐고. 그래. 근데 그 얘기를 탄수화물 같은 걸 안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짜증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제가 먹어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담백하다는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은 내 몸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더 먹고 끝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얘는 담백한 맛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느끼는 신호를 그대로 받고 그만 먹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죠. 살 뺄 수가 있어. 그리고 네. 당뇨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고기를 겁내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고기 단백질 섭취하면서 하면 당 조절에도 도움되고 네. 그 본연의 맛 느끼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